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오늘 아침 건강한 아침을 맞으셨죠? 가끔 보면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무슨 암 검진 받으세요라는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드리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슈토크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세종 충청지역본부 김재경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대전 세종 충청지역본부, 그러면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아, 세종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가깝습니다. 네. 네. 먼저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세종 충청지역본부장 김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이 네. 지나면 무슨 네. 무슨 암 검진 받으세요. 이렇게 계속 네.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네, 네,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아. 어디서 보내주시는 건가. 아,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네, 오늘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오는 문자라는 걸 네.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국민의 예.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네. 사회보장을 증진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저희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수납 업무에 한해서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 4대 보험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네. 그리고 기준에 맞게 보험료를 책정한 다음에 국민 여러분께서 납부해주시는 재원을 사용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양한 보험급여 서비스를 해서 되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95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했고 점차 확대해서 국가암검진 그리고 영유아검진을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이제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네. 있는데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모두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 곳곳에 저희 건강보험이 함께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키는 그런 사회 안전망의 대표로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요즘 많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부쩍 걱정을 많이 하시는 때이잖아요. 네, 네, 네. 게다가 지금 뭐 접종을 많이 백신을 네. 맞으셨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델타 변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신경 쓰셨던 일들, 써야 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그렇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그리고 응원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광범위한 검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검사비나 치료비가 비싸면 검사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할 그렇죠. 테고 네, 그러다 당연히. 보면 이제 숨겨진 확진자들이 늘어날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코로나19의 검사와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비용 걱정 없이 전액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그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보통 네네. 많은 분들께서 공공의료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공공의료라는 이 네 글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공공의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공공의료기관은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 이런 데에서 공공의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입니다. 네. 의료기관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의 80%를 이제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그런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공공의료에 대해서 말 그대로 뭐 공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지금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공공의료 현황은 어떤가요? 아,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70여 개 중진료권 중에서 우리 지역에는 충북 제천권하고 충남 논산권에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네.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서 우리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충북은 제천, 단양. 네네네. 이쪽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네네. 이 공공종합병원 같은 건 어떻게 설립되는 거예요? 공공종합병원은 이제 지자체나 네. 지자체나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건강보험공단.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제 일산병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세울 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산만 되면은 충분히 네. 세울 수 있고, 공공병원은 이제 그 도로,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를 내잖아요. 그 8km 정도의 소요 비용만 있으면 네. 공공병원 하나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왜 제천과 단양 지역에 없을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군 지역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산모들이 네. 그 시간을 다투어서 치료를 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네. 그게 좀 힘드니까 그렇죠. 뭐 출산을 할 때쯤에는 네. 이렇게 도시로 나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공공병원도 똑같이 이제 사실은 시군구에 공공병원이 하나씩은 있으면 네. 국민들이 너무 좋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큰 관심을 네.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근 언론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건강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좀 덜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드실 거고요. 네. 또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내야 되는 비용이야라는 걸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네, 네. 그래도 내년도 이제 건강보험료가 네. 인상이 일단 되나요? 지난 8월 26일 날 열렸던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네.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1.8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89%는 2017년 이후에 가장 인상률이 낮은 건데요. 원래 정부에서는 이제 약 한 3% 정도 네.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사정을 고려해서 이런 인상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 공익의원들도 이러한 그런 취지에 공감해서 표결 없이 그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니까요.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은 6.86%에서 6.99%로 네. 네. 네, 이렇게 달라지게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 가입자 여러분께서는 네. 내년도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건강보험료를 매월 2,000원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보험료 오른다는 얘기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 국민 의료 이용 부담을 덜면서 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고려한 결과이니까 아무쪼록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장 가입자가 내년부터는 네. 2,475원 정도가 인상이 네, 되고요. 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1,938원 정도가 네, 인상이 그렇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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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말씀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긴 하셨습니다만은 보험료율을
그래도 올리지 말고 동결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자영업자들도 사실 많이 있으시거든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힘드시니까요. 그런데 일단 인상은 해야 되는 걸로 결정이 나셨다고, 났다고 네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네. 안 올리면 안 되는지, 왜 올려야 되는지. 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과 이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 보험료를 낮추면 단기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일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본인 부담금이 높아져서 가계 파탄과 빈곤에 대한 위험성이 도리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를 낮추는 것보다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를 해서 비급여분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그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어야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네. 그런 전 국민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네.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라는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납부하는 진료비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이 부담하는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급 이상의 2, 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에게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건강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공공의료 시스템이 네.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보다도 이제 건강보험이 네. 시스템이 잘 돼 있죠. 네. 네. 건강보험 시스템이 아주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하고 싶어도 못한 제도이고 또 그리고 우리 뭐 외국에 나가 오셨던 분들은 이 건강보험의 그런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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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이제 보장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계속 그 발전시켜 나가려면 아무래도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재정이 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해요. 아,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인구 고령화 또 그리고 만성질환 네. 이런 것들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그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시에 생산인구는 감소하는 수입 증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예상했던 그런 적자 범위보다 개선됐고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료율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법정 정부 지원금이 중요합니다. 네. 현재 13.5% 정도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법령에서 정한 20%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법령에서 정한 지원금보다 크게 못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정부 지원금이요. 네네네. 국고 지원금을 못 받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네네. 또 현재까지 지원받지 못한 국고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금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20% 정도가 지원되어야 하지만 불명확한 그런 규정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실제 지원율은 연 13.5%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 뭐 예를 들자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 뭐 네. 업무에 상당하는 금액 이런 것들 표현이 모호해서 정확한 지원금의 확정이 불가피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까지 관련 법률 조항이 불명확해서 법정 지원금은 법정 지원금보다 좀 적게 이렇게 금액이 지급된 금액이 2007년부터 작년까지 14년 동안 28조 원에 이릅니다. 네, 이 국민을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어야 한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안정화를 우리가 이제 좀 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공단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를 또 인상하고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법 이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 네. 저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험급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무장 병원이라고도 하거든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통해서 그동안 3조 5천억 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공단 임주기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그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네. 상황입니다. 네. 특별사법경찰권, 줄여서 이제 특사경이라고 하죠. 특사경.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특사경 어떤 권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특별사법경찰권은 네. 공단 임주기관에게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수사 권한이 없어서 계속 계좌 추적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관계자를 직접 조사할 수가 없어서 혐의를 밝혀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이나 걸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재정 누수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서 네.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될 경우에는 평균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까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내는,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내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질 테니까요.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공단은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검진 대상자 또 검사 항목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올해 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 피부양자는 이제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호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고요. 지역 세대주의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네. 호수년도 출생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 중에서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사무직 가입자인 경우에는 2021년 올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검사 항목은 17개 항목이 있고요. 66세 이상은 2년 주기로 인지기능장애 검사인 치매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거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무슨 검진 받으세요 하면은 다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직장 가입자는 안 받으셔도 괜찮으신 거죠? 문자는 받으셔도. 받으셔야죠. 제 얘기는 네. 이제 직장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검사를 받으면 그렇죠. 직장에서 네. 검사를 받으면 안 받으셔도 되죠. 네.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문자를 받았는데 네. 나 직장에서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나. 문자가 오니까. 네. 보통 직장에서 검사를 받으면 문자가 이제 그 통보가 아직 안 된 경우에 네. 문자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문자를 받으시는 거군요. 네. 네. 네.
공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전 국민 건강 검진을 시행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검진 대상자 또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암 검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항목과 기준이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네. 암 검진은 위암하고 유방암, 그리고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이렇게 6대 암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암 종류에 따라서 대상자 범위가 다릅니다. 네. 예, 부담하는 비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90% 수준 수급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하지만 대장암하고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국가암 검진 대상자는 공단이 90%, 국가가 10%로 본인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2011년 작년 11월 말 월보험료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9만 4천 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1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이렇게 완치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제때 검진을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암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암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조금 인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평균 수명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네.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 거죠. 예.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암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발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료해서 완치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젠가 말씀 앞에서 이제 해주신 것처럼 이런 검진을 꼭 의무적으로 이제 받으셔야 되고 귀찮더라도 그렇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데 예, 왜 하셔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드리니까 네. 만약 혹시 네. 병을 키우고 있다면 네.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사회적 비용, 가족들의 그렇죠. 행복지수 떨어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이 대상자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19가 이제 좀처럼 이렇게 종식되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는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않으면 뭐 조기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네. 예, 지나면 다른 기관에 전이되기 때문에 생존율에 영향을 미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과 암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예방과 조기 발견에 큰 성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까요. 네. 놓치지 말고 꼭 조기에 검진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8월 말 기준으로 네. 뭐 40%밖에 검진을 안 받으셨다고요? 건강 검진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60%는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계속 그 병원에서 이제 예약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상당히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하면은 원래는 상반기에 받으시는 게 가장 본인들한테도 좋으시거든요. 왜냐면은 그 의료진들도 계속 예약이 밀려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약이 차서 검진을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검진을 받으시려면 상반기에 받으시는 게 좋고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뭐 11월 말 전에는 꼭 받으셔서 조기에 예.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12월에 한꺼번에 몰려서 네. 마지막까지 검진을 또 받느라고 막 예약하시고 네. 힘들고 이런 경우 정말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이면 또 다들 바쁘시잖아요. 네. 그런데 연말까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늦게까지 온 건데 뭐 11월까지 온 건데 그래도 10월, 11월 중이라도 꼭 받으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가 만약에 검진을 포기하겠다, 괜찮으신가요? 뭐 포기해야겠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 공단에서 다 부담해 주는
건강검진인데 포기하시면 안 되죠. 네. 받으셔야죠. 네. 받으셔야죠.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사실은 검진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또 지금까지 건강검진 네. 받으신 의무로 꼭 받으셔야 되는데 네. 40%밖에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네. 60%의 국민들이 받으셔야 되니까 빨리 예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죠. 아. 본인들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려면 또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어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네. 기업체는 챙기지 네. 않으실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암이나 큰 병에 걸리면 그래도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에 대해서 치료비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국민을 위한 제도나 혜택 어떤 게 네.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국민 여러분들이 과도한 의료비가 의료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그 본인부담 금액의 총액이 소득을 기준으로 상한 금액을 그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저희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예를 들면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네. 소득 기준상 상한액이 300만 원인 경우에 그 사람이 1년 동안 의료비로 100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냈다면 상한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7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재난적 의료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한테 연소득의 15%를 그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원 대상은 입원한 모든 분인가요? 그렇죠, 모든 입원 외래. 아 외래까지요? 네, 네, 네. 다 됩니다. 중증 질환.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드릴 질문이 우리나라가 네. 이제 뭐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주 크세요. 네.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신체 활동 또는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지난해 혜택을 받은 노인은 85만 명이 넘고요. 전년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8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공단 직원이 신청인이 살고 계신 거주지를 방문해서 조사한 후에 네.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판정됩니다. 요양보험 제도가요. 네네. 어떤 혜택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어떻게 네. 줄여주는지 안내 좀 해주실까요? 아,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등급에 네.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6개 등급으로, 6개 등급으로 이제 요양 필요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인지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은 시술 입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3등급에서 인지 지원 등급까지는 가정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공단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런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내가 살던 곳에서 네. 그 개개인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라든지 보건, 의료, 그리고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그런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노인 장기 요양보험 경우에는 뭐 많은 국민들이 특히 네.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럼요. 네. 엄청나게 그냥 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정말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보실 수 없잖아요. 어르신들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양원이다 막 이러면서 가시는 걸 되게 상당히 이제 엄청 네, 뭐 주간보호 가기 싫어하셨잖아요. 네. 받기도 하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정말 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노후 생활을 하고 또 가족들도 네. 이렇게 좀 같이 사회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걸 보면은 네. 보험료 내는 게 진짜 귀한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쓰여지는데. 그럼요. 네. 네. 근데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비율이 네. 자꾸 높아지잖아요. 네. 보험료가 너무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또 들기도 해요. 그렇죠. 보험료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의료 신기술이라든지 신 그런 장비라든지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고 있죠. 않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는 계속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니까요. 그럼요. 네. 네. 그 예전에 하나 예를 들면 저희 네. 이제 그 예를 들어도 될까요? 네. 네. 저희 사실은 오빠가 친정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이제 공직에 계셨어요. 그러다 퇴직을 하셨어요. 네. 퇴직을 하시고 건강보험료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에 사시니까 건강보험료가 한 20, 30만 원 보통 나오거든요. 집 있고 차 있으면 보통.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민원이 저한테 계속 악성 민원이 되시더라고요. 계속. 오빠가? 네, 오빠, 친정 오빠인데도 네. 왜 이렇게 내가 퇴직했는데도 건강보험료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 저희 엄마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올케 언니가 이렇게 네. 좀 아프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야 건강보험의 소중함을 너무 감사한 걸 아는 거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주위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암 건강보험료 많이 나온다고 12월달만 되면 전화 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재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날 전화 왔더라고요. 본인이 암 판정을 받았는데 네.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건강보험이 내가 이렇게 소중한지를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 온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다 우리가 받는 수혜가 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셨겠어요. 제가 이제 직장을 좀 건강보험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화도 오고 또 그리고 그 고마워하는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더 많은 부분 그런 그 제도에 그런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죠. 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주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더군다나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 부모님들을 가까이 계신 분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혜택을 네.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치매를 갖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 댁에서는 특히 네, 네, 네. 그
이제 보호를 뭐 심한 경우에는 너무 힘겨워하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또 갖고 있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공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이런 뭐 혜택이 돌아가기도 하지만 또 사회 공헌 활동 같은 것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돈 잘 벌고 자기 본업만 잘하는 그런 것은 요즘 기업 경영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 이렇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건의강의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매월 직원들이 급여해서 일정 금액을 조성한 기금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작은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설을 했고요. 네. 그리고 농번기에는 일손돕기, 그리고 다문화시설, 그리고 한부모 가정 보호시설을 후원하는 등 그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그런 소비 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오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 시간이 이제 또 다 되었습니다. 네, 그러네. 그래도 오늘 궁금한 것도 좀 많고 했는데 네.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건강보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은 의료비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 또한 여러 차례 개혁을 거듭해온 결과 국민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 제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희가 변화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삶도 나아진다는 믿음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묵묵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지금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나의 건강검진 꼭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세종 충청지역본부 김재경 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